라디오 전준표 A팀 이미 이겼다. 이미 비주얼에서 이겼. 야야 빙판 봐라 빙판. 아 간지. 포징을 벌써 잡고 있네. 무대 위에서 지금 캐릭터를 잡고 있었어. 이야, 저 집중력. 그런 거 듣거든요. 너무 귀여워. 각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러분의 유혹하러 온 원, 투, 쓰리, 쓰리. 3두 짰어. 야, 쓰리 하면서 3두를 짰어. 3두를 짰어. 3두 짰어. 저 친구가 우리 팀 오면은 몸 일장할 것 같은데? 그치. 3 4 5 6 7 빌런 빌런즈 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음 메이트 B팀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냥하러 온 락신 보입니다. 네, 오늘 경연 무대가 체인지 미션이라고 공개가 됐는데 두 팀은 어떤 체인지 대결을 준비했을지 보여주세요. 우리 애들이 입장한 거 봐라. 아 근데 이거 진짜 관객분들 엄청 놀랄 것 같아요. 이렇게 멋있는 거 모르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어떤 노래일지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. 네, 과연 걸그룹 곡이 남자 그룹 곡으로 바뀌면 또 어떤 다른 매력이 나오게 될지 원곡과 비교해 보면서 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번 미션도 그러니까 남성미를 누가 진짜 맛있게 보여주냐. 맞아. 원곡과 최대한 다르게. 맞아요. 체인지 미션 걸그룹 대전을 준비한 두 팀 곡 선정부터 지금까지 서로 잡아먹겠다 신경전이 어마어마했다던데 어때요 정현우 참가자? 신경전 저희는 B팀 신경도 안 썼는데 아 신경도 안 썼어요? 네. 너무 자극적이야. 너무 자극적이야. 너무 좋아. 아, 저희도 물론 신경도 하나도 안 썼고요. 이게 저희도 준비한 만큼 보여드릴 테니까 차이를 관객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멘트가 좋은데? 역시 윤주 형 말을 잘해.